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때 발생하는 리샘플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 100% 크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진을 반만하게 가로, 세로 반 정도 사이즈로 줄여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 반, 여기 반 해갖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사이즈가 반반씩 줄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체 픽셀 수가 요만한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면 픽셀 수가 먼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픽셀이 적은 공간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픽셀들의 위치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픽셀의 배치가 새롭게 조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픽셀의 배치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리샘플링 또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줄 때도 얘를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얘를 이 사진을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한 사진 속에 있는 픽셀이 이 공간을 채워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픽셀 숫자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픽셀들이 새롭게 이동돼갖고 새롭게 배치돼야 합니다. 이때 또 어떤 식으로 픽셀들이 새롭게 구성되도록 해야 할지 이러한 리샘플링 방식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 얘를 컨트롤 1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2를 눌러서 100% 크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미지 메뉴로 가서 듀플리케이트 얘는 0.5로 하겠습니다. 0.5 이름을 0.5로 했고 또 얘를 선택해서 이미지 메뉴에서 듀플리케이트 복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1이 아니고 한 2배? 2배 정도 해주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와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주는데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려면 여기 리샘플이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좀 조절하기 쉽게끔 여기 퍼센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뭐 픽셀로 해도 되고 퍼센트로 해도 되는데 원래 사진의 0.5배로 하기 위해서는 50%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값이 줄어듭니다. 얘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리샘플 옵션에서 인터폴레이션 또는 리샘플링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토매틱으로 하겠습니다. 오토매틱으로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진이 50%로 줄어듭니다. 그럼 원래 사진은 이만한데 사진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 픽셀 숫자도 줄어들고 가로와 세로 크기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픽셀 수가 줄어들고 또한 픽셀이 새롭게 여기 있던 픽셀들이 새롭게 배치돼 갖고 이렇게 축소된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번엔 원래 사진보다 두배 크게 해주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할 때 항상 리샘플 체크해 줘야 되고 퍼센트를 두 배를 하기 위해서는 200%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데 200% 커졌습니다. 200% 커졌고 얘도 지금 다안 보이는데 지금 원래 이만했던 사진이 이만하게 두 배로 커지게 되면 픽셀의 변화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럼 픽셀의 변화가 생기는데 즉 픽셀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지 원래 이미지의 품질을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이즈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방식을 사용자가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노로 하고 노로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이미지 메뉴로 가서 보면
이미지 사이즈 조절할 때 여기 리샘플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하면 알아서 어떤 식으로 픽셀을 배치할지 포토샵에 알아서 적당히 픽셀들을 재구성해서 배치해 줍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사진보다 크게 확대할 경우 사이즈를 키워줄 때는 프리저브 디테일이나 바이큐빅 스무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좋습니다. 물론 차이는 약간씩 납니다. 여기 보면 인라지먼트 확대할 때 사용하라. 여기도 확대할 때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 갖고 원래 사진보다 좀 적게 사이즈를 줄여줄 거다. 그럴 때는 여기 오토매틱 말고 이 바이큐빅 쉐이더 바이큐빅 샤퍼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 리덕션 줄일 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가 좀 있을 때 뭐 하트 엣지를 만들 때 좀 부드럽게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각각 어느 정도 용도가 지정된데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야겠다. 그럼 여기 퍼센트에서 50 이렇게 하고 리샘플링 방식 즉 픽셀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리샘플링 방식을 선택할 거냐 사진 사이즈를 줄일 거니까 이때는 리덕션 즉 바이큐빅 샤퍼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하면은 픽셀을 새롭게 구성해 갖고 사이즈를 줄여준데 그 결과물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두 배 확대해 줘야 할 일이 있다. 그럼 200% 해줍니다. 그럼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또 픽셀이 새롭게 구성돼서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 프리저브 디테일 또는 바이큐빅 스무더 중에 하나 선택해 줍니다.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좋은 건 따로 정해진 건 없고 이미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번씩 적용을 해보고서 비교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 리샘플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픽셀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배치할지 그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줄 때는 요 두쪽 두 개 줄여줄 때는 여기 그리고 또 그라디언트가 있을 때 또는 하드 엣지가 있을 때 적당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때 보통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할 때는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사이즈를 확대하게 되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때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 할 때는 뭐 웹상에 올린다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뭐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든지 또는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때 사이즈를 줄일 때보다는 사이즈를 키워줄 때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고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여러 번 조정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할 때마다 원래 이미지의 퀄리티는 조금 조금씩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뭐 계속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미지가 이렇고 얘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Duplicate 카피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카피본인데 이제 카피본 갖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미지로 이미지 사이즈 가서 한 5% 정도 줄이겠습니다. 5%보다 일단 1, 10, 100, 1000% 키워주겠습니다.
점프로 키워주고 여기 오토매틱 아니면 뭐좀 확대니까 인 라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프로그레스 차이 나타납니다. 얘를 점프로 키웠습니다. 이번에는 얘 점프로 키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얘를 또 이번에는 임시 사이즈 나왔고 10%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10% 축소하는 거니까 리덕션, 즉 바이큐브에 샤프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줄어들고 얘를 컨트롤 100% 보기 위해서 컨트롤 1킬로 주겠습니다. 지금 두 번, 한 번은 확대했다, 한번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다릅니다. 얘가 원본이고 얘가 이제 막 수정한 건데 얘를 한번더 확실히 좀 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미지 사이즈를 1000으로 해주겠습니다. 1000배 확대할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미지 사이즈를 요번엔 또10% 줄여줍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가 원본, 얘가 복사본입니다. 이렇게 너무 잘 모르겠는데 윈도우 메뉴에서 어레인지에서 투업 버티클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동하면은 한쪽만 이동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바 누르고 쉬프트키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양쪽 창에 이미지가 이동됩니다. 얘가 원본입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이런 꽃들이 부드러웠습니다. 이런데 어떤 줄기 세포 같은 것도. 근데 여기 보면은 너무 샤프하게 됐습니다. 즉, 샤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좀 날카롭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경계가 너무 선명하고 원본과 이미지 사이즈를 여러 번 적용한 결과물을 살펴보면 원본과 비교했을 때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긴 것을 볼수 있고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원본에 비해서 샤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이미지의 퀄리티는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든 늘리든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면 이미지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